지난달 한국계 언론회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한 낯뜨거운 아동용 도서들에 관해서 논평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용 책이라고 보기에 부적절한 도서들의 회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교육에 들어간 성평등 내용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용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네. 목회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현재 카도시 아카데미는요, 이 성경적 세계관과 또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네. 전국에 한 7개 지부를 두고 그곳에서 교회,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학교하고 복지관 아동센터 예. 이런 곳에 들어가서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성,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에는 앞에 이제 성경적인 것을 좀 수면 아래로 감춰서요. 예. 네,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계 언론회가 발표한 논평 관련해서도 목사님께서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 현재 국내에서 나온 그런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에서 번역된 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혼 합법된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서는 이미 동성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 그런 번역 도서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뭐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그럼요.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도 또 교계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봤더니 이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술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기술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자녀라 할지라도 그냥 학급이나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통해서 이제 쉽게 그것을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안에는 이성친구를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도서에 있는 실제 내용인데 네네. 그냥 뭐 입맞춤 정도가 아니라 그 혀를 사용한 이 키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예, 묘사가 돼 있고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볼 때 네.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읽어본다고 했을 때 이거 상당히 좀 호기심을 끌만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기술돼서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성혼 합법 국가에서도 넘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동성 연애를 어떻게 하는가, 동성 가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거니고 예. 또 다자성애라고 하죠. 그냥 소위 뭐 서로가 좋아하면서 바람을 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셋 넷이서 함께 사랑을 나눈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있는 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치되는 그런 도서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요즘은 알 권리라는 말이 매우 이제 공공연히 쓰이는데 네. 글쎄 뭐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이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들, 이제 어른들은 이 성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이 성의 주체자가 되어서 성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이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범죄가 아니라면 이 개인의 책임이고 성인이니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은 동일한 권리를 청소년들에게도 줘야 한다라는 거죠. 청소년도 주체적인 인간이며 동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호기심을 아이가 갖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문제들은 청소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른들도 다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성적 그런 존재이고 그들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므로 자신의 성적 만족, 그리고 성적 건강, 그리고 성적 행복을 누리고 추구해야 될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네. 아까 도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뭐 자위행위를 통해서 또 이성을 유혹해서 그와 함께
뭐 너의 사랑을 나눠라, 그걸 통해서 너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권이기 때문에 성적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침범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땐 뭐 그럴싸한 논리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네. 이 성은 결혼과 가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책무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 채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열하는 것이 오늘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떤 사항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것이 가정에서 교육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함께 부모를 도와서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은 단지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이 단지 남녀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좀 더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관찰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 교회를 세워나갈지 두 부모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관점에서 예. 이 성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부분은 뭐 이게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말하기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는 게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위한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세상에서의 교육은 사회에서 건전하게 이 사회를 좀 보다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교회의 교육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런 모든 교육, 교회에서의 모든 교육은 이 세상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서 구현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에 있어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 세대들의 신앙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성 문제가 있는데 왜 자녀의 신앙 교육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의외로 재작년인가 작년에 저에게 그 상담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인데 7살 연상의 선생님하고 이제 원조 교제권으로 이제 상담이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아이는 상당히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있는 아이입니다. 학생부 리더이면서 어른 예배부터 어른 예배까지 참석하고 교회에서 리더고요. 아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고요. 선생님이 너하고 상담을 했을 때 너는 20살이 되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교육을 봤을 때 구멍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비로소 아이는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며 어떻게 거룩한 교회와 가정을 세울까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세대들을 신앙 교육하는 게 네. 정말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막연해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자녀를 신앙 교육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주일에 들었던 내용들을 가르쳐주면 되고요. 또 하나가 거기서 조목조목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치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치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이란 무엇인지 가정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요 자녀 세대를 가르침을 통해 나 자신을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끝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네. 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는 이 세상의 이 파도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음란한 파도 그리고 반성경적인 성에 대한 파도가 막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성을 통해 구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되게끔 이 안에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사실 가정 안에 있으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받으며 또 설명하게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교육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성에 있어서 이렇게 문란하고 아이들에게 반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은 이 교회와 가정과 이 국가를 흔드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서 몰아치는 무분별한 음란함의 파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정 회복과 올바른 가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용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은 결코 학교와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 모두가 잘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제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